오늘은 쭈꾸미 삼겹살 만들려고 하는데요. 쭈꾸미를 손질해서 길가루에 바락바락 문질러서 이렇게 살짝 먼저 데쳐줍니다. 네, 지금 짠지 언니가 오랜만에 와서 지금 요리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나는 옛날에 언니가 해줬던 그 병어 회무침, 그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응. 우리 그때 인천 번개 때 먹었던 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지? 예, 알은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알? 예. 이따가 데쳐가지고 예. 따로. 왜냐면 얘는 예. 너무 익어버리면 안 아, 되니까 살짝만. 요걸 이거 하고서 넣고, 건지고 이제 알은 예. 폭 있게. 아, 알은 폭 익혀야 된다고요? 예. 주삼월 이걸로 이렇게 해? 예, 원래 살짝 데쳐야 돼요. 그냥 생으로 하면 안 되고. 그죠? 돼지고기는 그냥 해도. 그렇게 한다고? 안 그럼 물이 너무 흥건하게 예. 나와서. 요거 일단 와, 물 그것은 꽃 끓으면. 같아, 꽃 같아. 완전 꽃이네, 꽃. 완전히 쭈꾸미가 꽃이 됐어요. 아, 칠레산이에요. 칠레산이 맛있대요. 요새 국산은 쭈꾸미가 없어서 칠레산 쭈꾸미입니다. 이렇게 먹기 좋게 자르시면 됩니다. 아직은 먹으면 안 돼요. 아, 아직 덜 익은 거죠? 그렇지. 완전히 익힌 게 아니라서 이것도 맛있겠다 해가지고 집어 먹으면 안 됩니다. 어, 이제 살이 엄청 통통해요. 문어다리 같아요. 되게 좋더라고, 예. 연안부두 가서 보니까. 아, 연안부두에서 사온 쭈꾸미입니다. 연안부두 떠나는 배야. 연안부두 떠나는 배야. 다시 돌아와. 자, 이렇게 이제 썰고요. 아, 쭈꾸미가 이렇게 다 썰고요. 지금 물이 팔팔팔팔 끓어요. 이거 알레 집어 집어넣을까요? 넣을까요? 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알을 지금 끓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인천 네, 어서 오세요. 인천 짠지 언니가 왔어요. 쭈꾸미알이 아작이 나가지고 저렇게 많았어요. 양파 넣고요. 제가 칼질할 때랑 소리가 틀리죠? 맨날 똑딱, 똑딱 했었는데, 다다다다. 그게 좋은 거예요. 못해가지고, 똑딱, 똑딱. 자, 여기다 댔고, 예. 양념만 넣을 자, 거예요. 이렇게. 홍고추, 홍고추도 하고, 칼이 잘 들어서 가위로 가위가, 찔러요. 홍고추하고, 청고추, 이렇게 미리, 자, 썰어 놓고요. 고추도 이렇게 하고 도 양배추, 예? 도면님도 써야 하죠? 도면님 아니 이사 오면 한대. 언제 오세요? 지금 그 집을 완성해야지. 어디? 저기. 집 완성하지 않고 그냥 올라 그래요. 뭐 저기 뭐 어디 내 저기 상동 어디라 그러던데? 상동. 미리 출국하던 데 있잖아. 상동 있는 데 있어요? 상동 어디쯤이요? 내 덕이. 내 덕. 아, 내 덕이? 니 덕이야, 내 덕이야. 내 덕. 내 덕이라고 있어. 내 덕이라고 들어본 것 같아. 내 덕이. 자, 제 덕입니다. 못하게 해준 사람이 그래요, 만나지라. 거기 집사한 거다내 덕인 줄 알고. 맞네. 아, 반을 이렇게 갈라야 돼요? 갈라서요, 저는. 네. 사람마다 다 제가요, 다르지만. 저번에 이걸 올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로다가 담주님은 음식도 못 하시나 봐요. 어머. 살림 맞벌이 하느라고 살림을 안 해봤나 봐요. 그러면서 야, 굉장히 직접 생활한 게 어디냐, 대단하지. 그러면서 요즘 사람 못하는 사람 많아요. 욕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요. 열심히 배우려고요. 듬성듬성. 근데 하면 맛있게 하지 언니. 가족 살림해 가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게 그게 쉽냐? 평생 정년까지 하고 그거 어려운 일이야. 난 그래서 너 존경해. 아이고, 존경은 내가 언니 존경하지. 나야 뭐. 아, 이제 재료 준비 다 끝났나요? 이제 마늘하고. 네, 이제 마늘은 버면님이 지금 까고 있고요. 네. 마늘 좀 찍어. 삼겹살. 와, 고기 좋다. 생삼겹. 그죠? 얼구지 않은, 얼리지 않은, 여기서 갖고 오니까 말을 배워요. 그렇지. 소장님한테. 얼리는데 얼구지 않은.
생삼겹살에다가 위는 앞다리살 섞어서 하겠습니다. 자, 삼겹살 때깔이 너무 좋습니다. 선홍빛 나는 게 완전히 특등 삼겹살. 고추장 하고요. 후춧가루 넣고요. 후춧가루를 쳐서 넣어야 돼요. 쳐놓고. 마늘, 망고, 예, 후춧가루. 후춧가루 넣고요. 우와. 올 거네. 네. 만약에. 대중이. 또. 맨손으로 맛있어. 엄마의 손맛. 와. 엄마의 손맛. 음식할 때 장갑 끼고 먹게 해. 그 다음에. 쭈꾸미 같이 넣어요, 지금? 네, 조금 이따 넣어요. 조금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자, 쭈꾸미 넣고요. 짠지표라고? 네. 와, 맛있겠다. 파도 굵게 쓰네. 네, 파도 굵게 썰어야지 맛있겠죠? 그 다음에 양배추, 양파. 좀 따라 큰 데다 하지. 아유. 큰 게 없잖아. 왜 없어? 그런 데서 너들은 아주 마음에 안 들었다 안 들었대. 아, 난 큰 거 안 하자 해요. 이 빨간 고추. 이제 아 뚫어야 돼. 자, 간장 조금 넣고요. 우와. 여긴 계란기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엄마의 손맛으로 됐다. 반응. 아, 그럼 큰 거 찾으러. 되겠어? 네, 여기요. 솜씨가 좋아서. 솜씨는 뭐 간 맞으면 먹는 건지. 이도 크지 않나, 삼촌? 네? 아니요, 안 커요. 안 커요? 네, 이거 충분해요. 충분 나옵니다. 우와, 맛있겠다. 침이 막 입 밖으로 막 나오네. 큰일 났네. 자, 저도 들어놨습니다. 우와. 매운 것들을 못 드시는 것 같아서. 네. 원래 고춧가루가 그렇게 안 매워요. 안 매워? 이따가 좀 덜 뻘거면 그때 가서 고춧가루를 넣으면 되니까. 와, 됐습니다. 반찬은 있고요. 자, 됐습니다. 요거는 도정된장으로 된장찌개를 끓이겠습니다. 고추, 호박, 호박, 얘는 뭐더라? 감자. 이렇게 풀어가지고 우리 오후에 일정을 알려줄게. 고추로 갈게. 고춧가루를 살짝 넣고요. 고춧가루 살짝 넣고. 자, 이제 다 된 건가요, 간이? 소금은 안 넣고요? 소금이요? 네. 저는 소금을 안 넣거든요. 이제 된장찌개 끓일 거고요. 추삼 불고기는 숯불에다가, 아니야, 저기 밖에서 구워 먹을 겁니다. 자, 오늘 제 생일이고 인천 짠지님 생일이라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현수막을 써주셨습니다. 이거는 매월당님이 사준 케이크고요. 이거는 짠지 언니가 사온 이게 빵이냐? 빵입니다. 빵.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코스코트에까지 가서 사오셨다고 합니다. 된장이 바글바글 끓었습니다. 자, 나같이 이렇게 말린 사람은 못 봐도 없어. 그죠? 그니까? 그럼. 우와.
쭈삼불고기, 쭈삼불고기. 요걸로 다이 한쪽 들고. 예. 들고 이거. 밥, 된장, 두개, 상추 이렇게 먹겠습니다. 한쪽만. 아, 한쪽만. 한쪽만.